있다는 이곳.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.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먹는 데만 집중한 사람들. 그냥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인데요. 그런데 양볼이 터져라 입안이 쉴 새가 없습니다.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? 지금 우렁 무침에 쌈 싸서. 아, 무침. 온 시장을 뒤덮은 맛있는 냄새의 주인공. 사람들의 대화마저 빼앗은 그 주인공은 바로 우렁이 쌈밥이었습니다. 좋아요. 맛있네. 먹자마자 노래가.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? 자체가 좀 남다르신데요? 네. 시장도 유명하죠. 수원시에서는 유명한 것 같아요. 이러한 쌈밥집이 없어요. 어머니! 그 된장 어디 있어요, 된장? 그 맛있다는 된장. 이게 우리 집 된장인데. 드디어 공개된 된장. 그런데 일반 된장보다 색도 질감도 조금 달라 보여요. 좀 연한 빛깔. 만드는 거 좀 볼 수 있어요?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오시면 안 될까요? 새벽에 만들거든요. 새벽이에요? 예, 6시쯤에. 다음날 어두컴컴한 새벽. 제가 못 갈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. 어머님. 아유. 저 왔어요. 새벽에 오라고 일찍 왔네. 콧소리 많이 섞으셨어요. 이른 새벽 몇 시간씩 돌리고 있는 콩들. 매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장님은 누구보다 정성스레 된장을 만들고 있었는데요. 그날 바로 병원에를 갔는데 유방에 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갖고 내가 병원에를 못 가고 그냥 한 10개월 동안을 된장만 먹었어요. 가장 힘들었던 시절 직접 만든 된장을 통해 건강도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다는데요. 지난 경험을 통해 건강을 위해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 사장님은 소금, 조미료, 인공화학물 대신 두부, 꿀 등을 넣어 건강식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.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우렁이 쌈밥 우리 집에 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건강식 우렁이 쌈밥 한입 크게 먹어봤습니다. 짜 보이지가 않고요. 네. 이렇게 크게 떠먹어도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. 수원 남문 로데오 시장에서 맛본 쌈밥이 보양식 저리가라입니다. 많이 시장하시죠? 시장하실 땐 시장에 와서 많이 드세요.